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했던 북한이 이번엔 박 대통령 분열을 싸잡아 조롱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의 인기곡 가사를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비꼬는 말로 바꿨습니다. 먼저 곽정화 기자입니다.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의 호의를 받는 한복 차림 여자의 몸에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돼 있습니다. 그 옆으로 유신 스타일이라는 글자가 떠오릅니다. 북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TV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는 난 유신을 사랑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9월 말춤을 추는 모습에 싸이에 박 대통령을 합성했던 풍자 동영상의 제2탄인 셈입니다. 노래 가사도 유신시대 지옥이었다 말하지마 한강의 기적 만들었거든 유신을 반대하면 간첩 등으로 개사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가 계속 높아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북 유화 정책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하나의 압박이고 북한이 독자적인 경제 활로를 찾는 움직임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북한이 싱가포르 주룡회사 OKP 부동산 회사 등의 외국 기업들과 합작해 개성을 첨단 기술에 특화된 경제 특구로 개발하는 데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화입니다.